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타자에서? 아,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다잘 들린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아, 정말 오랜만에 네. 방송을 하는 것 같아서 예. 이게 방송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세미나. 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협회 전문위원으로서 그 뭐냐 OJT 때 보통 이제 벤처기업 확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증대출 쪽으로 많이 이제 알아보고 그래서 그 투자 쪽으로 관련해서 벤처기업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고는 있지만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예, 같이 한번 보고자 해서 제가 이 주제를 좀 한번 예, 같이 한번 보고자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정리할 것도 없고 뭐다 간단해요. 생각보다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자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렵죠. 예, 실상 뭐 제가 뭐 실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예, 그 전문 엔젤 쪽 사람들하고 최근에 좀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로 하는 부분이 예, 실상 비율도 솔직히 거의 뭐, 네, 전 거의 없죠. 그래서 좀이 부분을 좀 생각해서 하기가 좀 어렵고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해봐야 뭐한 2, 3년 전이겠지만 뭐 옛날에는 또 주로 이제 그 벤처기업 협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투자자를 찾아서 물론 그 내부자는 아니지만 이해관계자도 아니지만 전혀 다른 제3자를 통해서 투자자를 확보해서 이렇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법이 한시적이더라고요.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네. 법이 한시적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제가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까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한시법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고, 지금 다시 또 2017년 6월쯤인가 7월 달에, 좀 이따 이제 같이 법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다시 한시법으로 2027년까지로 한시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투자로 받을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어요. 물론 기존에 있던 기관이나 조합이나 뭐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그대로 있었고 여기서 한시법으로 적용된 거는 개인 투자자로서 개인 투자자한테 이 투자를 받았을 때 벤처기업 확인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상 전문엔젤을 제가 물어보니까 대략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 전문엔젤로 활동하는 사람은 100명이 안 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적격 엔젤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그래서 적격 엔젤 과정은 10만 원이면 매월 거의 뭐 엔젤 투자 협회에서 저 팁스타운 같은 데 빌려가지고 적격 엔젤 교육 시켜주고 하루 정도 하고 참가비는 10만 원으로 해서 적격 엔젤 교육 과정 수료를 시켜줍니다. 이거는 갱신이 별도로 없고 전문 엔젤은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솔직히 어렵죠.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실상 또 크라우드펀딩 쪽으로 제가 한 200명 정도 작년 말에 많이 접촉을 해봤지만, 돈 있는 크라우드펀딩 거의 없어요. 어쨌든, 관련 사항을 한번 좀 보면 먼저 요 하반기 2017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의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 과제 요거를 좀 잠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그 전문엔젤 투자하고 연계가 좀돼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하고 전문엔젤 또 개인투자 조합 뭐 투자 창업지원 창업사업 지원기업인가 뭐 하여튼 그런 데를 다 통틀어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크라우드펀딩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요큰 사업 중에 세부 과제로서 하나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펀딩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왜 이거를 쉽게 할 수가 없냐? 이게 쉽게 할수 없는 이유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사라 그래야 되나? 그 관리 기관이 그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트 내에서만 이게 홍보를 할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고 실상 그 사이트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뭐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외국 사이트 뭐 킥스타터나 뭐 기타 등등 뭐 해외 사이트 이런 데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다가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 업로드 하는데 비용이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뭐 주중에 아니 주중이란다 연중에 나왔긴 했지만 실상 무료로 거기다가 업로드 하는 게 아니고 또 그쪽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관계돼서 이렇게 일을 진행해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의 내부자 거래가 조금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이 내부자 거래가 좀 있어서 물론 어차피 제3자고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내부자하고 이해관계자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면 보통 지원금이 50% 정도 이렇게 돼서 뭐 1,0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지원해 준다. 그렇죠. 왜냐면 1,500만 원 정도 뭐 많게는 2,000 몇백만 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트에 올리는 것 자체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100% 지원은 못 해주고 항상 우리 정책자금은 100% 지원이 아니라는 거. 물론 소진성이기 때문에 뭐 상환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 이제 업로드가 되면 그만큼 기업 부담금이 있다는 거를 좀 알고 해야 되고 여기 이제 제약사항이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에 올리려고 하면은 뭐 여기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많고 뭐 7년 미만 기업 다 되고 뭐다 좋은데 여기 뭐냐면 펀딩 성공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여기 이거예요. 요거를 좀 같이 준비를 해놔야 돼요. 크라우드 펀딩을 하려고 하는 기업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대부분 5억 원 미만일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2,5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조금 준비를 좀 미리 하셔야지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이 사업에 참여를 할수 있다는 거, 요 부분을 좀 한번 보고자 해서 제가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2,5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염두에 두고. 그래서 컨설팅을 좀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걸 같이 좀 확인하고 준비를 좀 해야겠죠. 연구개발비가 2,500만 원. 이거는 뭐 매출액하고 상관없이 2,5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당연히 특수관계인은 안 되고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가 30인 이상인데 뭐 당연히 30인 이상 될 수밖에 없어요. 소액으로 해서 30인. 이 3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좀 주변에 많이 깔아 놓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투자를 연계하게끔 하거나 이러면 이해 관계인이 되고 특수 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제3자들을 통해서 기업 홍보 활동을 조금 해놓고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겠다라는 걸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가 미리 좀된 상황에서 이걸 진행해야지 그냥 이것도 안 해놓은 상황에서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 대다수를 통해서 이걸 받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지금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 보면, 물론 제가 이제 보는 거라고 해서 손바닥밖에 안 되겠지만, 그 안에서 하는 사람들도 보면 내부자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거의 한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경험한 게뭐 많지 않으니까 참고 사항으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정도 참고를 하고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크라우드 펀딩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고 자 제가 왜 이거를 최근 들어서 요걸 좀 많이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이 전문엔젤 그 투자 전문엔젤 투자 협회에 들어가시면 전문엔젤 등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요 전문엔젤 투자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하고 기타 등등 각각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 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또 박사학위 같은 것들을 소지한 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전문엔젤 적격 자격을 줍니다. 이게 전문엔젤 적격 자격 주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법이 2015년 쪽에 바뀌어서 이걸 같이 좀 보면 이 전문엔젤을 여러분들이 매칭을 할수 있어야지 아마 벤처기업 확인도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작정 개인 투자자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전문엔젤 적격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해줘야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바로 벤처기업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이 혜택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나 투자자 돈만 있는 사람 연결해서 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투자 적격에서도 이미 벌써 안 되고 준비 과정이 보통 적격 인증 받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된 사람이 있고 준비가 안된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적격 엔젤을 인증을 받은 사람이 있고 투자 협회에서 전문 엔젤 적격 자격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은 사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좀 많이 막 물어보면 대부분 이 자기 자산이나 개인적인 거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놓고 하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신 조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는 본인들의 자녀분들이 돈만 많고 그냥 하는 일 없다. 그러면 그런 자녀들을 좀 전문 투자자로 좀 이렇게 명함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냥 뭐 날탱이로 그냥 돈만 갖고 있는 사람이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돈만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의미가 있어야지, 사람이.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 굳이 이걸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놓고 돈놀이를 하려고 하지. 누가 굳이 이걸 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좀, 직함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투자 쪽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나머지 다 해당이 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뭐 이런 뭐 창업자 뭐 이런 1천억 원 이상 뭐뭐 유한회사 뭐 중소기업 기관에 해당될 일은 없고 또 그렇다고 뭐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이런 부분도 또 쉽게 뭐 공부 돈 많은 집안 자제가 뭐 이렇게 돈을 뭐 많이 갖고 있는데 굳이 뭐 이런 자격증을 딸 일도 거의 없고 이런 거딸 정도면은 그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니까 뭐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뭐 자제분 중에 박사학위는 있는데 뭐 특별히 다른 활동이 없다거나 또는 전문엔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벤처기업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할수 있으니까 또뭐 부가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분 참여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매칭 펀드까지도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신청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크라우드펀딩 관련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전문엔젤 같은 경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에는 그또 마찬가지로 매칭펀드 이런 데 신청 자격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업을 같이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매칭펀드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해줄 수 있는 막강한 이게 좀 괜찮지 않아요? 돈만 5천만 원만 있으면 웬만한 기업들 벤처기업 같은 거 받기 어려워하는 기업들 벤처기업 같은 거 쉽게 해줄 수 있으니까 물론 전문엔젤 적격을 받으려 그러면 6개월 이상 1억 이상 투자자 요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겠죠? 두 가지 이제 투자 실적 같은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뭐 해당상이 이제 되는 부분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벤처 기업이 확인이 있는 기업이거나 또는 창업자 7년 미만 기업의 창업자 여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제2조 2호에 따른 창업자가 7년 미만 기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기술혁신형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이나 이노비즈 기업 확인이 있는 기업 이노비즈 기업 확인이 있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쉽게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여기도 보면 6개월 이상 주식 또는 지분이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당연히 특수관계인 이해자 내부자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다 만족이 돼야 돼요 이세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경력사항 중에 하나는 요 전문엔젤 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됩니다. 전문엔젤 투자자 교육과정 이수는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한 3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4박 6일 정도, 2박 3일, 2박 3일 또는 뭐 4박 5일, 4박 5일 정도, 3박 4일인가 4박 5일 정도 호텔에서 먹고 자면서 밖에 못 나가고 이렇게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일주일만 참으면 이런 적격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벤처기업 확인을 그러면 어떻게 받냐? 벤처기업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벤처기업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벤처기업 요건. 보통 벤처 등록하는 요건은 대부분 다 알죠. 보증대출, 연구소, 그다음에 벤처투자기업.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내용은 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되고, 여긴 지금 이 벤처 투자 기관이 지금 여기 개인 투자자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한시법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여기다가는 개정을 안 해놓은 것 같고, 그 금액이 당연히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이 10% 이상이니까, 자본금이 5억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5억 미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5억 미만. 그래야 10% 이상이 되겠죠. 왜?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두 가지를 만족하려면 자본금은 4억 9,999만 9,999원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요건이 해당이 됩니다. 벤처기업 등록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 항목에 기본이 되고, 뭐 잠깐 하나 보고 가면 연구개발기업 유형도 있고, 마찬가지로 연구개발기업 유형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부분.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처음 내용처럼 크라우드펀딩 만약에 플랫폼을 지원하려고 하면 2,500만 원의 연구개발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어차피 벤처 투자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엔젤 투자협회에다가도 기업 현황에 대한 내용을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2,500만 원 기본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대화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럼 벤처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법령을 좀 같이 볼게요. 벤처기업 입장에서 법령을 보면 이게 좀 2015년에 바뀐 사항이 6개월 이상이어야 되는 거. 이건 아까 같이 봤던 내용들인데, 뭐 이런 이제 사짜 있는 사람들,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요 해당이 된다는 내용 같이 한번 본 거고요. 크라우드펀딩은 같이 봤고, 먼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한시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시법. 한시법은 요 유효 기간까지만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한시법인데, 이게 조금 찾아보니까 말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적용했는데 이때 당시엔 적용이 됐는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린 거기까지는 아직 논하기 좀 어렵고, 그건 좀 차후에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벤처기업이란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보면은 벤처기업이란 하면서 제2조의 이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2027년이에요. 2017년 12월까지가 원래 한시법 적용이었는데 이게 지금 연장이 됐어요. 10년 연장이 돼서 2027년. 이게 그 벤처기업협회나 엔젤투자협회에서 이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공고가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2조 원까지 투자 금액을 지금 유치를 좀 하려고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그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이 투자를 진행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기업을 활성화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없다, 거의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담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담보라는 부분이 현물이 대부분 있거든요. 현물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화적인 면, 이런 두 가지 면을 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뭐 비율상 봤을 땐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한 6대 4 비율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칭 펀드에 대한 담보 비율로 이 투자를 진행하는 쪽이 한60% 정도 되고, 한40% 정도가 그냥 직접적인 투자, 기술성과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아마 일본 수준 정도가 아마 우리나라의 두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대 7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역삼 쪽하고 양재 뭐 강남 쪽을 많이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가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좀 많이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1년에 그 매칭 펀드 금액 자체가 우리가 한 3천억 4천억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추경 받아가지고 지금 한 4, 5천억 정도까지 넘어갔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매칭 투자가 2대1로 잡고 된다고 보면 실제 이제 민간 투자 비율은 한 2천억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럼 요건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벤처기업 요건에 보면은 요게 지금 보면 요게 2008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008년에 된 법규상에서는 여기 보면 첫 번째,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에 지금 없어요. 보면은 7해서 대통령령으로 지금 지원하는 기관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요게 이제 한시법 적용이라 그래서 한시법 2027년까지, 원래 2017년까지로 적용이 돼 있는 데까지는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8번에 보면 투자 실적, 경력, 자격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 이게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7년까지 아마 이걸 좀 활성화해서 민간 투자를 좀 활성화하고 하는 방향으로 넘어가서 약 2조 원 정도, 목표가 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지금의 한 4배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는 거죠. 2000, 요거를 이제 2027년까지로 잡았으니까 매년 한 2천억 정도에서 3천억 정도를 3천억 정도 증가를 시켜서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건데 그 기본은 민간 투자 활성화입니다. 그걸 원래 하려고 해서 보니까 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원래는 그 지역별 기업들 유치를 해서 이 투자를 좀 활성화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사단으로 인해서 다 말아먹었죠. 이렇게 말아먹은 게 보통 한세번 정도 돼요 지금. 왜냐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민간 투자자들 이제 중개사들이죠. 뭐 와디지 같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투자 중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잘안 돼서 또한번 말아먹고 또 인증을 또 엑셀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활성화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쪽이 엑셀러레이터 쪽입니다. 엑셀러레이터가 처음 보육부터 시작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 기업이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는 이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협회가 또 조만간 만들어질 거고 엑셀러레이터 기관들 또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엑셀러레이터 지금 기관이 한 그것도 한 100개가 안 돼요. 한60몇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엑셀러레이터 협회를 지금 많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것 같습니다. 실질 또 그걸 주축으로 하고 있는 기관하고도 접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투자 실적 경력 자격 요건이 대통령령의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이 개인도 앞으로 전문엔젤을 통해서 벤처기업 확인을 할수 있게끔 지금 바뀌었는데 이 한시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가 되면 이제 정규 법규로 바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유효 기간이 이제 앞으로 없어지면서 새로 개정이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 방향이 이제 설정이 될것 같아요. 벤처기업 확인을 투자로 받는 거를 얘기하는데 정말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죠. 여전히 여러분들은 참 답변이 없으시네. 여기 이제 그 요건상에서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라도 여기 있다. 창업투자조합 이거 아니구나. 창업투자회사 창투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창투사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아마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엑셀러레이터는 아마 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요 기술 평가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 뭐 조합 여기 요또 저는 몰랐는데 이걸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 기술 평가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이 또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도 이 투자를 통해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기관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아두시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도 또 나와 있어요. 나에 보면 기업부설 연구소에 관련된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기보 통해서 보증대출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대출, 요거를 통해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방법, 투자, 연구소, 보증, 대출, 요네 가지 방법 통해서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벤처기업 협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받는 방법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법 찾아본 거고요. 요거는 특별법. 이게 법령을 좀 많이 봐야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생각보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도 보면 창업계획자, 내가 하고 싶네요. 요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창업계획자가 보니까, 여기에 등록을 한 기업에 되는데, 이것도 거의 전문 엔젤 숫자와 비슷합니다. 숫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19조 2항을 같이 좀 보면, 요 엑셀러레이터에 해당하는, 이건가. 여기도 보면은, 요 엑셀러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민법, 상법, 뭐 법인세, 요걸 좀 요즘 들어서 이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참. 컨설팅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기반에서 이 컨설턴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이거를 자리를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중소기업 상담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닥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위임받아서 하는데 너무 이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보육센터까지 겸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요 엑셀러레이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전문 엔젤이 두 명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활동할 수 있는 등록된 이 전문 투자 보육 이런 것들을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한 다섯 명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명 정도는 돼야 이 엑셀러레이터 운영을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 다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들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입니다. 여기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받고 절차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다 받고 가타부타 설명이 너무 많았죠. 엔젤투자협회. 그래서 벤처기업협회 사이트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되고, 엔젤투자협회 사이트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아마 지금 그 벤처투자로 해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고 이제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법령은 같이 받고, 요 질문사항 간단하게 몇 개도 좀 같이 볼게요. 이제 대부분 다 지나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벤처기업 확인 요건은 같이 좀 보면 뭐 잘렸어.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증 대출로 받는 방법입니다. 보증 대출은 8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당연히 기술성 평가 우수해야 되고, 그 다음 벤처 투자 기업은 자본금의 10%, 투자 금액 5%, 5천만 원 이상, 연구개발 기업은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의 나머지 매출액 대비 R&D 비율 이렇게 있고, 유효기간은 2년이라는 거고, 그 다음 벤처 확인 기간은 세 곳밖에 없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 한국벤처캐피탈협회, KVCA라고 하죠, 약자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나치시는 게, 어디 있냐, 또뭐 있지? 요거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 창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도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은 필수 조건이라는 거, 연구개발 기업 유형으로 만약에 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요비용. 소요비용은 벤처 투자 기업은 11만 원만 납부하면 되고요. 연구개발 기업 유형과 보증, 대출은 다음과 같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대출 기업들이 확인 평가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납부 안 하고 그냥 중진공에서 알아서 하고 확인 수수료만 납부해서 벤처기업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같이 한번 보고 가야 되나?
네, 요거 한번 같이 보고 갈까 봐요. 아, 이게 안 나온다. 네, 넘어갑시다. 안 되겠습니다. 안 되네. 그리고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가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통 45일 정도 이내에 처리되게끔 돼 있다. 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보시면, 투자, 대출, 평가, 보증, 연구개발 기업은 45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일 이내에. 기본적으로는 30일 이내에도 되어 있는데, 연장을 할수 있어요. 20일 정도 연장을 할수 있는데, 뭐, 대략, 그냥 한 달이라고 해도, 네, 대부분 해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이 좀 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뭐가 있더라? 요거? 요 투자 기업, 오늘 지금 벤처 투자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들 하나 같이 보고자 하는 게, 그러면 이 투자 방식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또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네. 투자되는 방식은 주식 또는 무담보 전환 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세 가지입니다. 요세 가지만 해당이 된다는 거. 요세 가지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주식의 인수 또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 BW라고 많이 얘기해서 요즘은 신주인수권부 부사채를 많이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 좀 참고해서 하시고 여기는 지금 기본 법령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8번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게 한시법이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거. 아, 여기 이제 시행령에 따른 요 은행들을 보면 은행이 보면 여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이두 개도 이 투자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이 은행을 만약에 거래하신다고 하는 경우에는 투자 부분도 같이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걸 좀 같이 한번 보려고 요 부분 같이 한번 본 거고요. 네, 벤처 확인을 받으려면 그러면 똑같습니다. 벤처 확인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는데 투자기업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또 여기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부분이 아이씨, 어디 있냐 여기 클릭이 되나? 이게 안 나오네. 이 뒤에가 나와야 되는데. 화면을 작게 해서 그런가? 같이 좀 한번 볼게요. 아, 이걸 좀 같이 먼저 봐야겠구나. 아이씨, 컴퓨터가 요거 비용 한번 다시 한번 볼까? 아, 됐고 벤처인 아. 요것도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 요거 네 만약에 이제 평가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떨어졌다 부적격 판정됐다 그러면 보통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요런 거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벤처기업 확인 신청은 한번 탈락하면 또 다시 아무 때나 신청하셔도 됩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네. 물론 부적격이라고 이건 이노비즈도 마찬가지인데 부적격으로 이제 만약에 판정이 되거나 또는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아 이번에 평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으면 보완 사항을 다시 준비하셔가지고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간이 설정이 안돼 있고 심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빨리 그걸 포기하셔야지만 다시 신청을 할수 있다는 거. 그거를 조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야. 아, 정말 할게 없어서.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확인 서식 같은 경우는 벤처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항상 기술사업계획서 쓰는데 기술사업계획서를 쓸때 사람들이 좀 확인 서식 다운로드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이거는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요 세부 서식을 좀 같이 좀 보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개발비 산정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차피 크라우드 펀딩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2,500만 원이라는 부분을 좀 만족을 하시는 게좀 받기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사이트가 정말 복잡해. 아, 이 보안 프로그램. 아마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게 여기서 보면 안 되고 첫 페이지에서 자 벤처 확인 신청으로 이게 아닌데 어디가 있냐? 여기 등록 요건 이것도 아니고 아 헤매고 있네요. 여기서 찾아야 되나? 아 여기 있다. 여기 벤처인 사이트에서 벤처 캐피탈 협회 아이씨 좀 같이 좀 보고 좀 하려고 그랬더니 잘안 되네.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이게 화면이 꼭 전체 화면이 아니면 안 나오네. 여기 있다. 자, 벤처기업 확인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만 좀 하나 좀 같이 좀 볼게요. 자. 벤처기업협회에서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지금 안 나오는데 아 이게 또안 나오네. 네, 그냥 벤처인으로 들어가세요. 벤처인으로 들어가셔서 요 확인 기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확인 기관 안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는 바뀌었어요. 이게 기부해서 운영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얘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자본금 10% 이상, 5천만 원 이상인데, 여기 투자 금액에 대한 상세 요건 확인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바뀐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고, 주식의 인수, 주식의 인수 또는 무담보 전환 사채 또는 무담보 신규 인수 건부, 사채 요세 가지만 해당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벤처캐피탈협회를 클릭하시면 벤처캐피탈협회 사이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벤처캐피탈협회 사이트로 안 가네. 벤처인에서 벤처캐피탈협회 사이트로 여기가 아니고 그러면 벤처캐피탈협회 KVCA 여기로 들어가서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은 벤처기업 확인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절차상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신청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 정보 등록 조회 수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청 정보를 등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벤처인의 벤처기업 확인 신청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신청 정보 등록하는 거고 그다음 투자를 이제 확인하겠죠. 엔젤 협회에다가 또는 연락을 해서 전문 엔젤한테 투자 여부를 확인하고 쉽게 벤처 기업으로 인정서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은 5천만 원 이상과 자본금 대비 10%. 요두 가지 필수 만족으로 해야 되고, 여기 해당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전문 엔젤 투자자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 뭐 신청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전산망인 벤처인에서 온라인 신청 벤처 유형을 선택하는데 이때 투자 유형으로 선택을 해서 하시면 담당자 이메일 수신하는데 약 1일에서 7일 소요되어 있습니다. 확인 잘안 하니까 전화를 해봐야겠죠. 이메일 안내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하면 절차상 진행이 되고 다음과 같이 벤처기업 확인 정보 등록을
이제 요 수술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하시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 부분들 다 입력을 하셔야겠죠.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거의 요 부분이 조금 어렵겠죠요. 그리고 처리 기간은 여기 보시면 확인 발급 벤처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일. 그러나 만약에 초과할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신청기업 통지 후 1회 하나 2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 뭐 확인서 재발급 할 일은 없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전문 엔젤을 구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 나머지 기관하고 통해서 이렇게 해서 벤처기업을 받기가 쉽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요 전문 엔젤 투자자 요 부분에 대한 해당인 것 같습니다. 개인 전문 엔젤 투자자 요거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처음부터 전문 엔젤 투자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엔젤 투자협회를 같이 사이트를 보셔야 됩니다. 엔젤 투자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엔젤 투자협회, 여기를 같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를 같이 한번 보시면 적격 엔젤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적격 엔젤은 다음과 같이 9월 달에도 하네요. 거의 매월 1회씩 이렇게 전문 엔젤 과정을 합니다. 10만 원 교재비 있고요. 이건 적격 엔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별도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벤처기업 확인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개인 투자자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 엔젤부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적격 엔젤에서 2인 이상 1인당 최소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이상을 공동 투자할 경우에 한해서 매칭 펀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거 말고 그 전문 엔젤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면 전문 엔젤을 같이 한번 좀 마지막으로 좀 보고 있어야지. 전문 엔젤 여기 있다. 전문 엔젤은 대부분 숙박 과정입니다. 숙박 과정. 이거 서울에서 한 걸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통 숙박 과정 200만 원이네요.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전문 엔젤 숙박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1인당 200만 원 정도, 숙박은 2박 3일씩 두 번, 2박 3일씩 두 번에서 총 6일입니다. 2박 3일씩. 문제는 이 전문 엔젤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이 교육을 신청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문 엔젤 적격 요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교육을 받는 거지, 뭐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요거를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좀 보시죠. 많이들 왔다가 많이들 또 가셨네. 특별히 다른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서. 요거를 좀 보시면, 아까 봤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년간 투자 금액 합계가 1억 이상의 투자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창업 기업이어야 되는지, 기술 혁신형 기업이든지, 벤처 기업, 뭐 그리고 틀린 오타가 있네. 다른이 아니라 다른인데. 6개월 동안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가 필히 들어가고, 전문 엔젤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수를 하려면 일단 투자 실적이 만족이 돼야 교육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 투자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요 내용이 해당이 돼야지만 전문엔젤 교육 이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 마지막. 네, 뭐 특별히 뭐 이건 없네. 근데 전문엔젤 교육이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보니까 2박 3일 동안 그냥 이런 교육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 같이. 예. 뭐 문제도 풉니다. 테스트 강사가 직접 출제한 문제 과목당 해서 30문제 선택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웬만하면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투자 계약서 뭐 세제 그뭐 법령 같은 거 하고 투자 회수 전략하고 마지막에 그런 도덕적 교육 이런 거 해가지고 요거를 수료하시면 전문엔젤 과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자요 진행 절차가 보면 벤처인에다가 신청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는데 투자 유형으로 하시면 되고 이거를 진행하실 때두 가지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수 사항이라는 거. 네, 그 내용 좀더 상세하게 상세하게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있을까? 네. 일단 주로 이제 요거를 방향을 꼭 매칭 펀드하고 연결을 지어서 하시지 마시고 벤처 기업 하긴 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매칭 펀드하고 상관없이 요 전문엔젤과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전문엔젤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엔젤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6개월 이거는 펀드구나. 예, 6개월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주식 지분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억 이상, 6개월 정도 이상 투자를 하게 할수 있는 준비 사항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9개월 정도, 9개월, 9개월 정도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야 작업한다는 건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해당 요건이 만족이 안 되면 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전국에 한 100명도 안 되는 전문엔젤과 하던지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각자 노력을 해서 전문엔젤이 목표를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되셔야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름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만큼의 권한을 갖고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려 그러면 총 자본금이라고 해야 되나? 전문엔젤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 기본 1억 투자 실적에 대한 보유 부분이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또 벤처기업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기업에게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니까 1억 5천 정도의 자기 자본금이 있어야 이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을 조금 두고 일명 뭐 쩐주 뭐 이런 사람을 알고 있으면 굳이 본인이 돈이 없어도 임시방편으로 돈을 빌려서 하더라도 제3자가 아니기만 하면 되니까 이해관계자나 특수관계자가 아니기만 하면 연결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율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안 돼요. 실상 이걸 진행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으니까 찾아봐도 찾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또 교육 과정에 이런 내용이 필수로 안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걸 또 진행하는 데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특별히 내용을 따로 정리할 만큼 그런 이제 복잡한 내용이 있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또그 벤처기업 협회에서도 나름 이런 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거를 만족하려면 결국 그 전문 엔젤이 개인 자산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다 오픈 공개되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이걸 안 해요. 네,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공개가 돼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질문 사항은 없으실까요? 네.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서.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요렇게. 네. 그리고 제가 하나 특이하게 봤던 건이 벤처 기업 하긴 전문 엔젤 이게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M&A도 생각보다 많이 예, 활성화가 지금 이제 되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막 초창기, 물론 초창기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요런 부분, 네. 요, M&A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보다 아름아름 네,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이게 벤처 쪽을 알아보다 보니까 투자 전문 엔젤 이런 쪽하고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네, 투자하고 M&A 쪽으로 네, 많이 활성화가 조만간 네. 이게 처음에 제가 그 특허를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전이었죠. 물론 작년 초, 예, 이맘때쯤이라고 봐도 되죠. 그때 많이 이게 활성화될 거라고 했던 그 시점에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물론 1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2년 정도는 더 시간이 지나면 M&A 시장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초창기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장기적인 기업들은 초창기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과 좀 콜라보레이션 같은 걸 해서 좀더 기업을 확장하고자 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게 뻔히 보이나 봐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아이템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매출이 될 거라는 게 이게 보이는가 봐요. 그러면 그 선이 딱 정해진다고 싶으면, 매각하는 것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야놀자라는 데가 그 호텔 나우라고 하는 호텔 나우라고 하는 데를 인수할 때 M&A 할 때도 원래는 호텔 나우라고 하는 데가 M&A를 하려고 했던 기업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 투자 쪽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M&A하고 또 연계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뭐, 몇 개의 기업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내부적인 내용이라서 그다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연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쪽을 하게 되면 M&A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된다는 부분, 여기까지 같이 좀쭉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매각 매수 이렇게 해서 M&A 절차 진행하는 것도, 투자하고 비슷하게 한 3개월 정도 작업이 들어가고,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해 봤는데,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서, 최종, 승인까지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또 전문가로 있더라고요. 물론, 뭐, M&A 협회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일을 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 컨설팅의 이 영역이라는 데가 상당히, 네. 넓은 것 같습니다. 물론 혼자서 못합니다, 이거. 네. 보통 팀이 있어요, 팀이. 네, 대부분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간단해요. 네.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를 하면, 마무리 정리를 하면 벤처인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벤처인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벤처인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네, 벤처인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좌 전체 리뷰. 오늘 원래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투자 쪽을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통해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면 투자자 섭외를 좀 먼저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R&D 비율은 최소 2,500만원 이상 돼야 되고, 그래야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쪽도 좀 다른 쪽 방안도 생각해 놓을 수 있다는 거. 당연히 그러려면 연구소가 필수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도 이미 있으면 더 좋기도 하고, 있으면 매칭 펀드를 진행할 수 있고, 없으면 매칭 펀드를 포기하는 대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벤처인에다가 투자 유형으로 선택하시고, 네, 벤처인에서 이제 벤처인에서 벤처캐피탈 협회로 인증이 넘어가면 안내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 뭐 복잡하지 않죠. 네, 어려운 점은 투자자를 확보한다는 부분, 그리고 연구소와 R&D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본금 10% 5천만 원. 네, 이제 쉽게 각인이 여러분들한테 다 됐을 거라고 봅니다. 뭐 계속 했던 말또 하니까. 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만간 엑셀러레이터 협회도 지금 네, 발인을 해서 지금 엑셀러레이터 협회가 이렇게 모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협회를 통해서 창업기획자를 통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 엔젤과 조합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투자자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보다는 제가 다른 사람 PPT 하는 사람 대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세계 각국에 이런 그 투자자 매칭 피칭 데이가 많이 지금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잘 안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향후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유료 피칭 대회 이런 데에도 좀 참여를 해보면 나름 또 신선한 인맥을 또 만드실 수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참 아이템에 대한 부분도 거기서 많이 다양하게 보실 수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생각보다 다양한 아이템을 좀 새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네, 꽤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네, 꽤 많고, 뭐 기본적으로 투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5억 이하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억 단위 넘어가는 이제 시리즈 투자가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게 네, 그 단계가 다 있어요. 보니까 그냥 뭐 막무가내로 투자가 금액이 뭐 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단계별 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아이템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선정되는 게그 거의 내부자 거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해외에서 투자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들어보면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진행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한번 본 사람이 더 친근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부분이 해외에서도 똑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정리? 네, 정리는 여기까지. 네, 짧고 굵게. 네,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죠? 질문사항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네, 그럼 제가 다시 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